양현사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 100만원대 명품백 영상을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번에는 100만원대 버킷백을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첫 번째로 미우미우 하면 요 마틀라스고, 보테가벤타 하면은 이 인트레치아토가 좀 큼지막하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부찌 하면 또 이 오피디아 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가로 사이즈도 다른 모델 대비해서 좀 여유가 있는데 세로 사이즈가 한 21cm가 넘어가요. 물병 같은 거, 선글라스 케이스나 지갑 같은 거 좀 세워서 넣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쏙 들어가고 너무 예뻐요. 안쪽에도 포켓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끈도 있으니까 크로스로도 하실 수 있고, 포트로 들고 다니면 굉장히 귀엽고. 보테가베네타 버킷백 같은 경우에는 작아도요, 위로 제가 세워서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돼요. 날도 더운데 그냥 이거 크로스로 해서 그냥 귀엽게 메고 다닐래 하시는 분들은 보테가베네타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컬러감인데, 예쁜 에토프 컬러? 근데 한 가지 이 보테가의 제품을 주의하셔야 될 게, 동전을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진 않지만 동전 넣으실 때 이 500원짜리 동전 같은 게 여기 사이로 빠질 수 있어. 안녕. 구찌 뭐 오피디아 라인은 연령대 상관없이 너무들 좋아해 주시니까 세로 사이즈가 한 19cm 정도? 그러니까 미우비우보다는 조금 작아요. 역시나 좀 가볍고 수납이 꽤나 여유가 있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이 GG 로고가 참 예쁠 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보테가베네타는 가격이 또 이 두 가지 대비해서 더 저렴하니까. 요즘에 이 페레가모에서 이런 컷아웃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가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버킷백으로도 나왔는데 로고 이거 안 들어가 있었으면 페레가모의 제품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강한 버킷백이랄까? 예쁜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놀러 갈 때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높이가 한 20cm 정도 나옵니다. 더스트백 하나가 들어가 있는 듯한 연출이 또 되어 있어요. 명품스럽다, 꼼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르지엘라 라일락 컬러, 퍼플 컬러가 나 못 보던 컬러여서 너무 예뻐. 딱 마르지엘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라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버킷백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파우치를 빼다가 만 느낌. 소가죽인데 컬러 톤의 무드가 약간 타조가죽? 특수피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면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크로스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크로스로도 매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납은 얘도 많이 돼요. 웬만한 미디움백 정도? 페레가모보다 이 면적을 딱 비교해보시면 마르지엘라가 면적이 더 넓죠, 스퀘어 타입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수납이 훨씬 많이 되긴 해요. 난 예쁜 거 원해요 하시면, 이 지방시에 이 버킷백 너무 예쁜 거 있죠. 얘보다 무겁네? 싶을 정도로 무게감이 좀 있어요. 자물쇠 장식이 들어가는데 이 장식하고 이 가죽의 매끄르르한 탕후루에 설탕 녹여서 발라놓은 것처럼 글로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죽인 것 같은데, 포멀한 정장에다가 얘 들어도 예쁠 것 같고 유니크하네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체인끈이 또 하나 달려있어서 크로스로 매기에도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세로가 한 13.5cm 가량? 클로에에서도 대표적이죠. 마르시 라인으로 버킷백이 나오더라고요. 사이즈가 지금껏 봤던 애들 중에서 가장 여유가 있어요. 미디움백 이상 정도의 수납력을 좀 자랑하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직장인 여성분들이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굉장히 고상해. 당연히 다 리얼 소가죽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손잡이가 아니라 열심히 감았어요. 이게 이제 아이보리, 블랙, 베이지 컬러. 근데 저는 이 아이보리가 제일 예쁜데요. 옆쪽에 컬러 배색 들어가 있는 가죽 배색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다음 브랜드는 펜디인데요, 개인적으로 펜디 버킷백 되게 좋아요. 한 7, 8년 전에 WF 로고 들어가 있는 브라운의 펜디백을 한 200 얼마 줬던 것 같아요. 지금 100만 원대로 해서 이런 귀여운 버킷백, 펜디가 버킷백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 아세요? 소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주로 이제 면 소재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심지가 보이는 게 린넨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시원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핑크도 있대요. 여름 이 계절하고 너무 예쁘게 산뜻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게 완전 추천. 너무 가볍고 뭐 핸드폰, 지갑, 뭐 선글라스 케이스, 뭐 조그마한 한 330ml 물병 이런 거 다 들어가요. WF 로고 양각으로 해가지고 가죽으로 이것도 질감을 표현을 했어요. 태닝 됐을 때 이 브라운 컬러는 사계절 내내 들기 좋은 컬러기 때문에, 아 전 조금 더 시즌 느낌을 내고 싶어요 하시면 이 제품, 아니면 사계절 내내 들고 싶어요 하시면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미우미우, 막 프라다 이런 브랜드 막 핫하고, 막 한때 막 보테가 엄청 핫하고 막 이런 데코브크가 좀 있긴 있잖아요. 근데 펜디는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가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언제 또 얘네가 유행이 휘몰아칠지 몰라.
버버리랑 포즈 이렇게 두 가지 버킷백을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나에게 주는 선물보다 우리 엄마에게 주는 선물로 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디자인인데 왜냐면 이 버버리의 이 버킷백의 이 가죽 질감의 이 로고 장식은 살짝 노브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에 한 27 사이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수납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 메탈 로고 장식이 그냥 전체 다 메탈이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가죽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 장식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버버리가 가죽이 좀 좋아요. 저 이거 좀 제 스타일이에요. 토즈의 제품들은 그냥 매니아층이신 분들이 꾸준하게 뭐 토즈의 뭐 신발, 가방, 의류 좋아하시잖아요. 라이트 베이지, 토즈의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죽이 되게 파우더리하고 기분 좋아. 그리고 이게 이제 블랙 컬러. 수납이 나뉘어져 있어요. 두 군데가 나뉘어져 있고 딱 핸드폰 넣으면 좋을 만한 가운데 공간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데님에다가 티 하나 입고 이거 들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의 제 원픽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짜잔! 펜디의 지금 이 버킷백. 캔버스 소재감에 약간 이 면과 린넨의 시원한 느낌의 이 버킷백이 사실 제 원픽이에요. 고민되긴 했지만 지금 시즌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제 원픽으로 뽑았고요. 한 5개월 뒤에 나한테 또 선물해주고 싶은 게 어딨냐? 요거! 5개월 뒤에 나에겐 이 토즈의 버킷백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저희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